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우드 로즈너 어쿠스틱 앰프 다카포 7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ER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우드 로즈너가 3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아이디어,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여 탄생시킨 다카포 75는 어쿠스틱 기타와 픽업 사운드를 왜곡 없이 완벽하게 구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어쿠스틱 앰프입니다. 토미 임마뉴엘을 포함한 수많은 아티스트와 세션들이 극찬한 다카포 75는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면서도 75W라는 놀라운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계된 다카포 75는 중저음역대를 세밀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헤드폰 연결이 가능하며 두 개의 XLR 아웃풋을 통해 큰 무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멀티 이펙터나 모델링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샌드 리턴 기능도 탑재하여 뛰어난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이제 다카포 75의 컨트롤 패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포는 두 개의 채널을 제공하며 액티브 패시브가 가능한 악기 특화 채널인 채널 1과 하울링을 잡아주는 마이크 특화 채널인 채널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풋, 5.5mm 플러그와 XLR 커넥터를 지원하는 콤비 소켓입니다. 라인 마이크 셀렉트 스위치, 신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클립, 신호 과부하 시 점등됩니다. 게인, 입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톤, 사운드 필터 프리셋을 적용합니다. 베이스, 저음부를 컨트롤합니다. 미들, 중음부를 컨트롤합니다. 트래블, 고음부를 컨트롤합니다. HPF, 고주파 필터를 조정합니다. 팬, 채널 1과 채널 2에 입력되는 신호를 조절합니다. 프리셋,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 등 총 6개의 이펙터를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레벨, 이펙터 프리셋의 레벨을 컨트롤합니다. 온, 앰프의 전원 상태를 표시합니다. 마스터, 앰프 전체의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폰, 헤드폰 연결을 지원하는 스테레오 아웃풋 단자입니다. 스위치, 풋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EFX 샌드, 외부 효과 장치로 신호를 내보내는 아웃풋 단자입니다. EFX 리턴, 외부 효과 장치 신호를 입력하는 인풋 단자입니다. 라인 2, 믹싱 콘솔 등이 하이레벨 장치로 연결하는 아웃풋 단자입니다. 라인 1, 사운드 카드 등이 마이너스 10dB 수준의 장치로 연결하는 아웃풋 단자입니다. 옥스인, 3.5mm 플러그를 지원하는 스테레오 인풋 단자입니다. DI 채널 1 and 2, XLR 다이렉트 아웃 채널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우드 로즈너 어쿠스틱 앰프 다카포 75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카포 75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